뉴스의 또 다른 시선 픽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시작된 만큼 이번 주 첫 소식은 새해 단골 목표인 다이어트와 금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주의 비만율은 36%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2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신체 활동 실천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모양새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부터 탐나는 걷기 챌린지를 시작하는데요. 관련 앱을 내려받아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고 한 달 목표 걸음수 21만 보를 달성하면 탐나는 전 카드로 매달 만 원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또 10개월 이상 성공하면 추가로 3만 원을 더 지급받아 연간 1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운동 목표 세우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해 연초면 금연을 목표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변 보건소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시면 금연 상담 서비스와 니코틴 검사, 니코틴 보조제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APEC 정상회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APEC이 제주에 유치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무려 1조 7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 나오면서 제주도는 도민과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대표적 상징인 한라봉과 돌하르방으로 캐릭터를 개발해 고르방과 불화봉을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주 고씨와 부씨를 접목해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르방과 불화봉 탐나는 전 한정판 카드 발급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탐나는 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픽은 제주도 공식 너튜브 채널 살펴보겠습니다. 빛나는 제주TV는 구독자 수가 4만 명이 넘고 각종 정보와 패러디 영상들 뿐 아니라 제주의 유명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을 통해 재미있는 많은 영상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런데 일부 게시물의 제목과 소개 글들을 살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제주 사투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노출 빈도를 높여주는 이 해시태그에도 제주어라는 표현보다는 제주 사투리라는 표기가 더 많았습니다. 지난 2007년 제주어 조례가 마련됐고 2010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심각한 소멸 위기 언어로 분류되면서 더욱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제주도 공식 채널에서 제주어라는 표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국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제주어라는 표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채널이라면 더더욱 제주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더 알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